안녕하세요. TV 지식 용어 박진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귀신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예외는 아닌데요. 무더운 여름 시즌이 되면 항상 공포 영화가 상영되곤 합니다. 공포 영화란 공포와 전율을 자아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제작한 영화를 뜻하는데요. 공포 영화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계 최초의 그리고 또 한국 최초의 공포 영화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우선 공포 영화는 스릴러 영화라고도 합니다. 유령이나 요괴, 괴물이 등장하는 괴기 영화와 초자연적, 마술적, 신비적인 영혼재래 등을 소재로 한 오컬트 영화, 살인이나 범죄를 소재로 한 피가 튄다는 뜻의 스플래터 영화, 이상한 사태에 직면한 인간들의 혼란과 고통을 그린 SF 영화, 또 특수효과로 연출한 SFX 영화, 충격적인 공포와 전율의 역점을 둔 호러 영화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공포의 기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흔히 세계 최초의 공포 영화는 1919년 독일의 감독 로베르트 비네가 만든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1930년대 미국에서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등이 시리즈로 등장했으며 영국에서도 흡혈귀 드라큘라가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 최초의 공포영화로는 1924년에 만들어진 무성영화 장화홍련을 꼽을 수 있고 김소동 감독의 목단등기, 김기덕 감독의 대괴수 용가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공포영화 하면 사탄의 인형, 13일의 금요일, 알포인트, 여고괴담, 그리고 링 뭐 이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참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공포영화로 더위 싹 날려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